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이현주 전 의원이 요즘 욕받이 코너에 욕을 되게 먹으면서 프로그램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전 두 예분은 이현주 의원이 출연했던 남구을 그 용호동을 위주로 해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민원 있습니까? 이쪽 보면은 예정이 없는 시민들이 민원 있습니다 해서 찾아가서 민원 해결하고 또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오만 일이 욕을 듣는 그런 코너인데 매주 수요일 부산 MBC 모두의 TV 욕받이 한번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 매주 금요일 6시 조금 넘으면은 이현주의 희망의 그 프로그램이 그 녹음한 게 송출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라디오를 차를 운전하시면서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이현주 여러분들이 초청해주신 이현주 전 의원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연세대학교 경제법학 석사이십니다. 그다음에 노스웨스턴 로스쿨의 법학 석사이시고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께서는 또 경제인입니다. S.O.1 상무를 역임하셨으며 르노 삼성 자동차 법무 팀장님으로 또 근무를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오시면서 그 변호사 시험 치기 합격하기 되게 어려운데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지금은 현 법무법인 시그니처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행자신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를 그 국회의원 시절부터 맡아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오셨는데 최근에 부산에 행동하는 부산시민 행동하는 부산시민 사무실에 상임 고문을 맡으셔서 지금 대인동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부산지구의 역할이었습니다만은 임의단체로 등록을 해서 행동하는 부산시민 갈로 열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부산 여기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 고문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거돈 성추행에 지금 우리 부산 여성계 백인회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 명이 서명을 하시면은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성계에서 아마 한 8천 명에서 9천 명 정도 지금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되면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껴주시는 이현주 전 의원의 근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지금 뒤에 여러분들 아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또 여러분들 스스로 팬클럽을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 여러분 도착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오늘 멀리 양산에서 너무 많이 밀렸는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 한 분 한 분 짜증내지 않고 웃으시면서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현주 의원 반갑지요? 네. 예, 다시 한번 이현주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선거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 여러분 모시고 특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은 오늘은 연주 전 의원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식사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제가 듣기로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네, 우리 김성재 교수님하고 또 우리 이성우 목사님하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꾸려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또 오늘 장일동 박사님께서 또 2030 이렇게 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또 출범을 함께 이제 합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기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면 우리가 뭐 보수 또는 이제 미래통합당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우리 우파 진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해내려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월 달에 조국 사태 이후로 광화문에 모여서 뜻을 모았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냥 순간적으로 분노해가지고 와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상 뜻을 모아서 뭔가를 많은 분들 그 중에 일부라도 뜻을 모아서 뭔가를 했더라면 사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막상 그렇게 분노를 결집해서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막상 이제 또 선거라든가 혹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들을 하고 또 어떻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들이 좀 저는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셔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같이 이렇게 보면 친목만 도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노력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 내용을 또 만들어 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어떤 좀 모여진 생각들을 저나 어쨌든 정치인들한테 또는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도 하시고 또 그게 또 뜻대로 잘 관철이 안 되면 뜻대로 관철이 또 잘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좀 또 때로는 압력도 좀 행사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정치를 할 때 누군가가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뭔가 자리에 앉고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출세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당신들이 따라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죠? 그래서 날 도와주세요 이러면 정치인들이 날 도와주세요 하면 그냥 돕는 존재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존재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출세를 하고 나면 자리에 앉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밀고 나서 도와주고 나서 자리에 앉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밀어준 많은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하고 완전 딴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얘기 또는 당원주권의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가 그 정치를 밀어주고 함께 해준 국민들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려면 지지하고 함께하는 지지자들조차도 깨어나야 되고 그래서 어떤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깊이는 아니더라도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을 해서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막연하게 어떤 좀 대강이라도 어떤 상을 좀 다 갖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어 나가야 그래야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을 밀더라도 또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면서 함께 뭔가를 해나가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도 여러분이 정말 그전에 뜻을 모아서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다 하셨지만 막상 공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선거 때 내세우는 어떤 그 아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광화문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찍어주긴 하지만 왜냐하면 안 찍어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찍어주긴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사실은 별로 내 마음에 흡족하지도 않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뜻을 함께 모았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그 허전함을 가지고 여러분은 돌아서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저는 미래를 함께 꿈꿔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미래를 꿈꾸는 과정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도 함께 해야 쓰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깨어나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들도 똑똑한 시민이 되어달라. 감시하는 시민이 되어달라. 그냥 줄 서고 박수치고 도와주고 그래서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보답이라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정치를 이제는 우리가 극복하고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오늘 비록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 보수 우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시도들이 처음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여의도의 정치가 멋대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여의도의 저를 비롯해서 정치가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미래를 함께 꿈을 꾸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어쨌든 부산에서 태어나서 또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때 잠시 아버지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또 초등학교를 외국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변호사 생활을 하고 또 변호사 생활하면서 변호사 되기 전에 또 우리 아버지가 IMF 때 망해서 누구보다도 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함께 겪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살았을 텐데 그 이후부터 저는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됐고 변호사를 하면서 또 이후에 경제계로 가서 기업에 임원을 하면서 정말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망하고 나서 그걸로 고생고생만 하시던 우리 엄마가 결국 돌아가시는 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또 제가 출산도 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엄마가 되면서 그때 또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엄마가 되면서 저는 너무나 가난에 힘들어했던 우리 가족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님을 먹여 살리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왔었는데 제가 엄마가 되면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고 또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항상 그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고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내 양심에 비춰서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저는 그 길을 꿋꿋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영입이 됐지만 박차고 나와서 여기까지 혼자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 있어서 저한테 있었던 것은 대단한 자산가도 아니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이현주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평범하지만 어쩌면 우리나라를 가장 걱정하는 우리 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도 사실 끝까지 내가 떨어져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함께 있었던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들이고 평범한 아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끝날 때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꿈꿉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앞전에는 보수의 여전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송중기 박사님께서 이 시대의 전도라고 또 명명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딸 이현주와 함께 우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큰 박수로